안녕하세요. 한남은 민세진의 경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 네. 네. 이번 주 뉴스 시간인데요. 항상 저희가 너무 거시 경제 뉴스 중심으로 해서 네. 오늘은 약간 좀 이제 다른 뉴스를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잘 아시는 뉴스. 네. 첫 번째 뉴스는 이제 정보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출범식이 개최가 됐습니다. 네. 8월 19일에 개최가 됐는데요. 참신한 것 같아요. 이 민간 자율기구. 아, 예, 예. 물론 이제 정말 민간인지는 네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그런 의심이 들 법도 한 게 이 민간 자율기구가 출범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 자율기구를 출범을 하겠다는 계획이 정부 부처로부터 나왔고 맞습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주도를 하고 여러 개 부처들이 참여를 해서 그래서 이제 출범이 됐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재부, 과기정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용노동부도 들어가 있고요. 예, 중소기업벤처부도 들어가 있고 일곱 개 부처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플랫폼의 어떤 시장 지배력이라든지 이런 이슈라고 했으면은 공정위만 나서도 됐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관계가 걸린 부처가 많다 보니까 아마 기재부가 나섰나 보네요. 그 사실은 공정위가 좀 부각이 되긴 했지만 다른 부처들도 다 플랫폼을 어떤 부처는 진흥을 해야 되나, 어떤 부처는 규제를 해야 된다, 사실은 이제 규제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거에 입장이 또 달라서. 예, 입장이 달라서 서로 충돌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면 정부 부처끼리 합의를 하면 되는 거냐? 그건 또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규제를 도대체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부터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원체 빠르게 성장하고 그렇죠. 바뀌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업계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게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흔치 않게 플랫폼이 그래도 해외 보면은 소위 가파라고 하는 그런 그 글로벌 거대 플랫폼밖에 없는 그런 나라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우리는 그래도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쿠팡도 있고 사실 유럽에서 디지털세라고 하는 게 나온 배경도 보면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 그 GAFA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토종 그런 플랫폼들의 역할이 미미하다 보니까 이슈가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그럼 또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토종 플랫폼이 많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도 또 사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인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는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모여서 결국 이제 좀 자율적으로 뭘 좀 해보자. 그래서 사업자도 모이고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들이죠. 그다음에 입점 업체, 소비자, 종사자 다 모여서 그래서 협회 거기에 이제 관계 부처까지.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정부 부처가 너무 나서는 그런 상황이 되면 곤란한데요. 아무튼 시작은 정부가 판을 깔아주되 결과적으로는 자율적으로 어떤 소통이라든지 협력을 해보자라는 그런 시도입니다. 네. 근데 좀 요것과 좀 약간 때맞춘 느낌이 없지 않은데, 최근에 언론들에서 이 카카오 택시의 수수료 문제라든지, 또는 그 배달 앱들의 수수료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정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민간 자율기구를 통해서 좀 논의가 성숙하고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드네요. 예. 하여튼 그래서 어떤 주제들이 논의되는지를 이렇게 표로 해서 이제 냈는데요. 좀 이제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되게 공무원스러운 잘 정리된 표. 네네. 이게 보시면 갑을 분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갑을 관계 플랫폼과 그 입점업체들 간의 어떤 갑을 문제를 다루는 그리고 소비자 또는 이용자 분과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의 그 핵심이 결국은 데이터가 경쟁력이고 그다음에 요즘 인공지능 부분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가라는 걸 논의하는 분과가 있고 그다음에 요즘 한창 핫한 요즘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조금 꺾였죠. 그래서 ESG 분과 환경이라든지 거버넌스라든지 사회공헌이라든지 이런 걸 논의하는 이렇게 4개 분과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맨 오른쪽 위에 빨갛게 동그라미 친 예시. 아, 예시. 네, 이게 자율기구인데
사실 정부가 어느 정도 아 이런 걸 논의하면 좋겠다 이러고 낸 거거든요. 이대로 가겠네요. 예시인데 이대로 가겠네요. 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율인데 너무 그렇게 가면 곤란해서 예. 이건 예시일 뿐이지 아. 그 과정에서 논의를 거쳐서 그럼 아, 이름이 살짝 바뀌겠네요. 아니 너무 그렇게 하여튼 두고 보시고요. 예. 얼마나 자율성이 발휘가 아유, 되는지 우리도 뭐 원데이투데이 아니니까요. 네네 한번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뉴스 조금 길게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는 좀 재밌다기보다는 참. 이거 근데 요즘 네네.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만 예.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주도에 사실. 좀 여행을 가신 분들은 어떤 분들 얘기로는 예전에는 비행기표부터 먼저 예약을 했어야 되는데 제주도에 가려면 네. 요즘은 렌터카부터 먼저 예약을 해야 된다. 그렇구나. 렌터카 너무 잡기 힘들고, 그러니까 많지만. 그 와중에 좀 자기가 원하는 렌터카를 잡기도 힘들고 아, 너무 비싸다. 아, 그래서 뭐 여기 이제 그 제목에 뽑혔지만 하루에 30만 원씩 한다. 아, 렌터카 가격이. 진짜 호텔보다 비싸다라는 말이 나오면 하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실 저도 궁금했습니다. 왜 한때는 제주도 렌터카 가격이 굉장히 싸고 너무너무 많고 별로 그랬는데 부담 안 됐었던 것 같은데요. 예. 진짜. 그래서 이 뉴스의 내용을 보니까 최근에는 그래서 아예 그냥 차를 그, 이, 페리 같은 데다가 이제 싣고 맞아요. 저도 그거 뉴스에서 봤어요. 예, 예. 자차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예. 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원인이 뭔가 봤더니, 렌터카 총량제라는 거를 2018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더라. 예. 결국은 렌터카의 숫자를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요즘 서울에 택시 잡기 어렵다고 난리 나는 거랑 예, 비슷한. 예.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제도를 하느냐 그랬더니 환경 보전과 그러니까 공해 문제 같은 거죠. 그쵸. 그다음에 교통 체증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다른 한편으로 이제 반박하는 사람들 얘기로는 야 렌터카가 그 환경 문제나 환경 문제는 사실 전기차가 제주도가 그러게요. 제일 많은 데잖아요. 제일 많은 데인데. 그래서 환경 문제도 조금 이상하고. 사실 교통체증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 교통체증은 거의 제주시에서 발생하는 거고 사실 우리가 벗어나면 또 사실 그쵸? 그렇게 뭐 제주시에서 노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렌터카를 빌리면 제주도는 전체가 관광지니까요. 그렇죠. 사실은. 금방 제주시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왜 이런 제도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제 내용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거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뭐 이런 뉴스도 이제 나와서 그거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은 뭐 명분과 달리 지역 렌터카 업체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더 이상 진입이 안 되면 예, 가격도 유지하고. 예, 예. 예. 최근에 제주도 갔다 오셨다더니 불만이 아니, 저는 사실 미리미리 예약해서 렌터카 잘 잡았습니다. 역시 네, 네. 예, 죄의. 근데 이제 그 저희가 경제학자로서 항상 그 이런 종류의 진입 장벽인데요, 이게. 진입 장벽을 만들면 그러면 나오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이제 렌터카가 아니라 렌트가 생기죠. 그래서 그쵸. 소위 말하는 이제 지대라고 하는 게 생기고 예. 지대라는 거는 뭐 경쟁이 없으니까 그만큼 별로 뭐 일종의 불로소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예. 거 불만이 많이 누적되면은 네. 가격 상한제도 도입되겠는데요. 그러면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예상되는 게 뭐냐면 그런 지대 또는 렌트가 생기면 그거를 그냥 누리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당장 그 비슷한 현상이 여기도 생기고 있는 게 여기 예, 보면 기득권이 생기는 거죠. 네네네. 예. 그 지방 업체들이 더 이상 영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영업을 안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영업하기 힘들잖아요. 렌트카 영업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의 렌터카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네. 그 권한을 빌려주고 그 대여료로 임대료, 수수료로 또 어나더 렌트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 위탁업체한테 운영은 전문 위탁업체한테 예. 맡기고 수수료만 받는 면허 대여 사업이 지금 성행하고 있다. 이게 이제 너무 교과서적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 예측이 되는 학자로서는 방향입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학자로서는 흥미로운데 저희가 이용하는 수업 시간에 네. 이게 사례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그렇겠네요, 일이 생기고 있는데 예. 너무 예상 가능한 일인데 그런 일들이 그냥 또 한 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네, 그렇군요.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예, 세 번째 뉴스입니다. 예, 조금 결이 다른 네네. 뉴스입니다. 드디어 국민연금, 직영연금 재정통합 나선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고요. 이 직역연금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지금 4개가 대표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가장 많이 얘기가 됐었고 그렇죠. 이제 뭐 딱히 나라에서 이게 하는 거였어 싶지만 그래도 직역 교수님과 저 같은 받는, 예, 네, 예. 사학연금 그다음에 여기 사립학교 교직원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뭐 유치원부터 쫙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학연금 그다음에 별정우체국연금이라고 네, 네. 해서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우체국 네 종사자 용인 예, 예, 예. 네, 네. 이 네 가지 직역연금 그러니까 직업과 관련된 연금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국민연금과 통합한다라는 네네. 계획이 복지부의 새 정부 업무 계획으로서 대통령께 보고가 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왜 하는 거야? 뭐 이럴 수 있는데 어쨌든 공적으로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이 4대 직영연금 모두 공적으로 나라에서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아이디어인데 보험료율이라든지 소득 대체율이라든지 그렇죠. 네. 하는 것들이 다 각각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정부가 아주 직접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지급되도록 보장하는 책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일반 정부 부채 계산하는 사실은 뭐 다 정부가 책임을 지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네네. 법에 이제 줄이 명확하게 예.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의 네네. 차이일 뿐이죠. 그러니까 네. 이것이 그래서 통합하는 게 맞다. 재정 때문에라도 네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지금 일단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고갈 시점 전망이 담긴 재정 수지를 계산을 하고 분명히 이제 그게 안 좋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엄청나게 안 좋을 엄청나게 안보가 안 좋겠죠. 네. 그래서 이제 내년 10월까지는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인데 거기에 이제 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사실 각 직역마다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고 또 사실 직역연금 입장에서는 분명히 뭐 가입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수님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불리하게 바뀔 것이 거의 명확하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이 나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 연금특위라는 곳에서 아무래도 이제 입법기관은 되게 법도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해관계자의 그런 부분들의 조정은 네. 정부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국회가 맞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국회 연금특위를 그러니까 연금개혁특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이 내용 보니까 저도 몰랐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보험료율이 다르다라는 네네. 점만 지금 현직에 있는 공무원 친구들한테 많이 들었었거든요. 많이 떼간대요 국민연금에 비해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뭔가 투자도 해보고 싶고 저축도 따로 해보고 싶고 한데 너무 많이 떼가서 예. 그럴 여지가 적다라고 하는 불만은 들었는데 이 연금 수령이라든지 하는 것만 해도 또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네네. 여기 이제 예로 나와 있는 거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는데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하기만 하면 퇴직 시점부터 네. 군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의 오해, 그러니까 이 연금 문제가 이제 앞으로 그 상당히 그 중요하고 정말 어려운 연금 개혁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예. 약간의 이제 오해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이런 것들이 이제 대우가 되게 좋은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지만 다른 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이 넣고 더 많이 받는 예.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다르다는 거를 약간은 좀 맞습니다. 고려를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연금 재정이 나빠진다고 해서, 그게 그냥 아예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나라가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부분이 이제 이 연금 개혁의 이제 핵심인데요. 그런데 저는 약간의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거는 꼭 통합을 해야 되느냐. 통합이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통합하는 게 좋긴 좋아요. 통합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거는 전부 다 빵꾸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이게 이제 통합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렇다고 무슨 계정을 다 막 섞어서 그런다라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통합을 해놓고 보니 이렇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이 더 부각이 될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어느 정도의 불이익은 감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근데 그 얘기가 자칫 잘못하면 뭐 군인과 공무원과 뭐 교사들과 뭐 일반 국민들끼리 싸우는 그런 상황이 이제 그렇죠. 예. 사실은 다 같이 지금 해일이 막 몰려오고 있어가지고요. 전부 가만히 있으면 전부 다 빠져 죽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끼리 뭐 누가 더 땅을 많이 갖고 있냐, 뭐 적게 갖고 있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것 같은 그런 꼴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쵸. 그래서 이게 당연한 당위이긴 한데 당위에도 순서가 있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연금 재정을 손을 보는 방향부터 먼저 정하고 그거를 그 책임을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라는 네. 걸 이제 그 다음에 공평하게 분배를 해야 네. 되죠. 근데 어쨌든 네. 재정 수지 계산을 1차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좀 이렇게 설득할 수 있고 신뢰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네. 명확한 수치들이 좀 아주 좋은 말씀이지만 제가 하여튼 걱정하는 거는 요 통합 문제를 너무 앞으로 내세우다가는 불필요한 논쟁이 앞서서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끝날 수도 있다. 일단 현실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정확한 데이터를 그렇죠. 제공하는 게 예, 먼저다라고 예. 하는 말씀이신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